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든든함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요절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요절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따르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그 정성에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면서까지입니다.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누군가 시켜서 생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기로 자원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는 헌신, 스스로 하는 봉사, 자원하는 이 섬김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 시켜서 해야 하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억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또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반응하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들이고 땀과 수고를 들이는데 오히려 하지 않으면 편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자원하는 신앙으로 감당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나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요,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요,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병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 3절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더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 복된 인생길, 든든한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길 만들어가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3일 밤 영상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와 시험 가운데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탄식하고 좌절과 낙심, 원망으로 몸부림쳤던 죄를 회개하며 주님 더욱 믿고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 버렸지만 우리의 믿음을 성령 충만으로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백신 생산과 유통과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나라에도 백신이 공급되게 하시고 백신이 새로운 삶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각자 있는 곳에서 영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공동체의 자리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삶의 자리에서 당당함과 섬김을 보여주며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빛의 자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당 2, 3층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로 돕게 하시고 재정적인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되게 하소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공사를 감사로 마치게 하시고 교회가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강한 팔로 붙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평안을 내려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네 글자로 표현해 보면 일시정지, 잠시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만남과 모임, 교제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적응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온라인 모임들이 더 익숙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편한 걸 왜 이제서야, 왜 지금에서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시정지를 풀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줄을,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이어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역수칙을 잘 준행하면서 얼굴 보며 함께 신앙을 다시 나누고 교제할 그날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즐겁게 찬양했던 그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준비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다시 싹이 났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4장 10절 말씀 중간까지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이 말은 다시 살아나다, 다시 회복되다 라는 뜻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 다시 일어났다 라고 번역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도움을 주었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열정적으로 활발한 관심을 갖고 잘 피어났던 그 싹이 잠시 멈추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잠시 멈추었다가 어떻게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었을까? 다시 싹이 나기 전에 이 빌립보 교회가 원래는 믿음의 싹, 사랑의 싹, 선교의 싹들이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 여행에서 바울에게 유일하게 그런 도움을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복음의 시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파할 시기를 말합니다. 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전에도 이미 많은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했다라고 시초라는 말을 꺼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개척 이후에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을 더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변화되는 그 복음의 열매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빌립보 교회와 여러 일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나 후원을 분담하면서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들어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든든한 후원교회이자 친구이자 동역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쁨으로 참여했고 사도 바울도 기쁨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열매로 싹이 나 있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다른 교회들이 여러 사정 때문에 후원과 연락이 끊어졌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을 계속하고 꾸준히 손길을 보냅니다. 아무리 재정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더라도 이 관심이 없으면 도움의 손길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성도들이 복음 사역을 자신들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를 도우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뜨거운 열정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리고 이전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옥살이하는 그 바울에게 물품도 보내주면서 돕게 했습니다.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했던 유일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으로 바울의 필요들이 해결함을 받고 풍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섬김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당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고 심지어 동역자들에게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14절에서 내 괴로움은 그동안에 겪어왔던 서러움이고 그리고 이 죄수로서의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지금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 몸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괴로운 시기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옥바라지 해주면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게 큰 위로였고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이방인들로 모였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똘똘 뭉쳐 성장하고 성숙한 이 신앙 공동체로 발돋움했던 귀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다시 싹이 나기 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가 잠시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전처럼 다시 싹이 나서
다시 후원을 시작하고 이전처럼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싹이 나서 기쁘고 감사하다,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뜨거웠던 그 신앙 공동체가 냉랭해졌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멈추었다가 다시 싹이 나는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를 잘 하다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선교를 중단하기까지 했을까? 그리고 다시 회복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로 잠시 멈추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빌립보 교회처럼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싹이 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내용을 이 빌립보서 말씀들을 보시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싹이 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 안에 교만하고 무관심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감격으로 받은 복음, 그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소한 일인데도 배려하지 않고 싸워서라도 어떻게든 이겨서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마음, 겸손한 마음 다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도 어려운데 다른 교회, 다른 곳에 어떻게 도움을 주냐라는 그런 불평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금이 가는 듯 보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모습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이고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음 받은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이 갈라진 부분들을 사랑으로, 겸손으로 메워갔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싹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을 찾고 다시 싹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화면으로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교회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세우는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귀족들을 이주시켜서 로마 문화권이 팽배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도시를 작은 로마라고 부를 정도로 이 로마의 통치 수단이나 황제 숭배와 같은 종교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땅의 일은 이 로마 문화권, 종교 사상을 추앙하는 세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자녀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던 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은 그 힘과 권리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엄청난 재물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이름은 하늘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권리는 하늘에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기도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소망에, 이 꾀임에 넘어갔다가 훨씬 가치가 있는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신앙의 싹을 자라게 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다시 싹이 날 수 있었던 계기는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면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계속됩니다. 대표적으로 4장 4절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기쁨을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일까 유추해 보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감옥에서 벗어나시지 못하는 그 바울의 무능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처한 상황은 로마 제국의 그늘 아래에서 박해와 위험에 그러한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을 또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신앙인의 기쁨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주어진 현실에서만 기쁨거리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굳건히 할 때 기쁨은 계속되고 그 기쁨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안고 기쁨으로 다시 싹을 틔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좌절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선교까지도 중단되었었는데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늘의 시민권을 기억하고 기쁨의 고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싹이 나면서 이 바울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성숙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변화의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에 풍성한 신앙과 교제의 싹이 자랐던 때를 기억합니다. 함께하며 누렸던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함께 모여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쁜 마음 갖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이 구역 식구들 또 동역자들을 서로서로 알아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일시정지되면서 싹이 보이지 않고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풍성한 신앙의 열매, 교제의 결실들을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아직 우리 마음밭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때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 마음은 처음 받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인정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멀어진 예배자리 회복하고 또 기도자리를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마음 찾기입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 찾기입니다. 핸드폰만 켜면, TV만 켜면 영상 매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이 가치관이 진리인 양 소망이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의 진리는, 소망은 하늘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소망의 그 신앙의 가치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기쁨 찾기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웃을 일보다 한숨 지을 일들이 더 많아졌지만 이 마스크 시대에서 다른 사람의 웃는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어졌지만 주어진 하루를 감사로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도우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날 때 기쁨은 우리 옆에 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에서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늘 소망 기억하고 기쁨을 찾으시면서 다시 믿음의 싹, 사랑의 싹, 교제의 싹을 튀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싹이 나도록 준비를 해가다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찾은 것들을 우리가 잘 더 찾으시면서 신앙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시고 이 신앙 공동체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신앙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열정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님 마음 그리고 하늘 소망 기쁨을 다시 찾고 싹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총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 하반기에는 또 받은 은혜로 충만히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유치부, 아동부 9월, 10월에 계획 중에 있는데 또 잘 준비해서 은혜 넘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배당 2층, 3층 리모델링 은혜 가운데 또 순조롭게 진행되고 온 성도와 관심과 기도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고 또 성도들의 삶과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금 신앙의 온 맨무새를 점검하면서 신앙과 삶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늘 소망을 기억하고 기쁨을 되찾게 하시어 다시금 신앙의 싹을 틔우면서 풍성한 인생의 열매들을 또 신앙의 결실들을 맺어나가는 행복한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청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이제 하반기를 받은 말씀과 올려드린 기도 제목으로 또 은혜 충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아동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2층 3층 리모델링이 또 은혜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셔서 일하시는 분들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일함이 복된 경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와 관심으로 참여해서 이 건물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 잘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종들을 기억하시어 드려지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삶의 자리에서 간증하고 응답받는 감사거리들이 풍성히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고